같이 흔히 달라붙고 있고요. 브라운, 자 바로 이런 공격력이죠. 네, 그렇죠. 브라운 탑에서 역시 네. 선점 들어갑니다. 국내 선수들이 지금 두 자리 득점하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이정현이 브라운 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게 더블팀 들어옵니다. 그래서 빼주고 신병호 와이드 오픈 3점 네. 그래서 과감하게 던져야죠. 10대 9로 앞서가는 KCC. 신병호가 따라가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외가 신병호를 맡은 선수가 오네요. 네, 송창경까지 네. 터뜨려주면서 연속 3점. 송창경 선수가 지금 그 슈팅이 있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와서 4초 남았습니다. 이정현 정희진 브라운 해결합니다. 자, 이 패스가 들어가기 좀 힘들었었는데 이정현 선수 빠르게 프론트코트 넘어왔고요. 송창경 3점 네. 철석. 아, 오늘 두 팀 다 슛이 잘 들어가네요. 송창경 1쿼터에 3점 2개. KCC가 외곽 슛을 바탕으로 리드를 7점 차까지 벌려갑니다. 이정현 빠르게 나옵니다. 아, 줄여다가 직접 레이업 성공. 과감하죠? 네. 자, 거의 뭐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네요. 가슴진이 쓰러졌는데. 자, 이제 몸 기대면서 올라갑니다. 예. 자, 정희재 선수가 4번, 5번 보던 선수인데 이제는 3번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커스터에게 아무래도 좀 많이 아, 의존하는데 패스미스 나왔고요. 티그! 날아오릅니다. 여기까지 브라운 리바운드! 세컨 네. 찬스 득점. 원정 선수가 이제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선수이기 때문에 티그 선수 디펜스 하겠어요. 네. 정희재 네. 커팅 받아와서 해결합니다. 자, 티크가 또 한 번 돌파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갔죠? 네. 아, 문반에서 그냥 직진이네요. 네. 세 번 시도를 해서 지금 아울렛 패스 이광재도로 패스 걸립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디브로서 좀 아쉽네요. 티크 열렸어요. 대단한 커팅. 그러나 브라운이 직접 더비 패스 해결합니다. 자, 브라운이 뺏어냈죠. 아, 팔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요. 문어 같은 그런 스피어. 바로 체크할 때 보면 히그 빼주고 브라운 버튼 토크 히그의 어시스트 더블팀 성창용 네. 뱀슛 성공. 빼주고 정희재 철석. 네. 잡고 앞에 하승진 버스터 블락다합니다. 그 윌리엄 선수가 좀 3점 앞. 김민구 빠르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송창경 저 리버스로 올라가요. 티그 빠르게 잼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밑. 네, 티그 선수가 또 돌파를 해주네요. 브라운이 살려냅니다. 사이드에서 정희재 4점 성공. 이제 던지면 들어갈 것 같아요. 정희재 선수 믿음을 주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 따라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정희재 3점이 크네요. 정희재가 3점을 2개 시도해서 2개 모두 성공. 64대 48 그릇에서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브라운 파티 미구 이정현 여기까지 네. 아우 페이크가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스미스가 비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길게 줬어야 되는데 네.
앞에서 골을 어렵게 성공을 시키고 상대한테 좀 쉽게 주는 경우입니다. 낙점! 갑니다! 네! 들어가 창피한 킥을 스텝업고! 네! 또 벌어지네요. 원정훈 선수가 많이 들리죠. 2점도 초반에 보이다가 네. 2점 첫 승리입니다! 낙점! 둠 브라운이 잡습니다. 이현빈 빠르게 레이업 바치까지 넣어냅니다. 원총훈 파울 1점 인정 추가자였습니다. 바로 돌아오네요. 파울하면서 자유투를 많이 들거든요. 힘의 영향이가 되나요? 그렇죠. 하승진 네. 84-65입니다 이청현 들어갑니다. 다 던지면 받으라고 또 합니다. 동작도 이렇게 쉬운 동작들이 아닌데 브라운하고 이정현하고 물이 올랐어요. 3점을 또 한 번 성공시키는 이정현이고요. 브라운 스크린 이정현 매우 동작 준비 90득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현빈 빼고 정희재 3점 들어갑니다. 정희재 이정현 선수 정희재 선수 뭐 굉장히 대단합니다. 오늘 4개 중에 3개 94-73 브라운 이정현 돌아서 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 20여초 남아 있습니다. 김민구 움직이고 브라운이 코너로 정창기 갑니다. 네. 이현빈 네. 갑니다. 김민구 아 김민구가 드리블 돌파로 득점 성공합니다. 자, 박세진 선수도 자신있게 돌파하죠. 111-84로 승리를 챙긴 KCC입니다.